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유추는 A와 B의 관계처럼 C와 D의 관계 하는 거를 유추라고 하죠.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유추라는 것은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면 이 비슷하다는 게 여기고 비슷하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사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사물일 수 있겠네요. 두 개의 사물이 이두 개의 사물이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 비례식 배웠잖아요. 비례식과 같은 건데 유추를 짧게 말한 거고요. 유추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유비추리입니다. 네, 유비추리, 유비, 유사, 유사하고 비슷한 거를 추리한 겁니다. 추적해서 이치를 추적해 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추적한다, 추적한다, 이치를. 이치, 유사함. 그렇게 들었을 때, 보통 이게 이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요것들이 국어에서는 이제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가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청개구리의 관계는 이제 국어 책에 옛날에 지문에 나왔어요. 그때 명확하게 유추가 나오는데,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의 관계는 외국어와 우리나 우리말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비슷하다. 뭐 이렇게 돼서 구절적으로 짝을 이루는데 일상생활에서 종종 행하는 유추는 어떤 것이나요? 종종이 아니라 거의 유추에 의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생각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럼 예시를 얘기해 주는데요. 예시.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와 같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군사부일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과 이것의 관계의 일정 부분, 요 같은 일정 부분입니다. 속성 중에서.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제자라는 일정 부분이 유사한 면이 있다면, 이두 면이 유사한 면이 있다면, 이런 면을 쓰고, 그래서 이거를 군사부일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공부하는 학생과, 학생과 필기도구는, 군인과 무기와 같다. 필기도구 책은, 군인과 무기와 같다. 이렇게도 쓰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 책에서 이렇게 유사관계,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 같다. 그러면 C와 D도 있고 E와 F도 있고 이게 무수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컵의 손잡이는 어떤 덩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잡는 것.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성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적용시키고, 다양한 것을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A와 B, C와 D, E와 F에 대한 요 속성에 대한 공통점을 찾게 되면 그 유사한 것들을 그렇게 유사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누적되고, 이 경험에 의해서 귀납된 자신만의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유사한 사례는 막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례가 또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면 교육. 어떤 학생이 A-라는 반응을 보이면 비슷한 A2- 유사한 A 성격이나 성적이 비슷한 A-라는 학생은 A2-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A와 A-의 관계는 A-와 A2-의 관계, 아니면 A3-와 A3-의 관계처럼 유사한 것들을 유비추리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가 조금씩 변형시켜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조금씩 또 적용을 시키기도 하겠죠. 교육만 그런가요? 자, B라는 환자가 있는데, B라는 환자와 약의 관계는, C라는 환자와, 아, 그죠?
A-, 뭐, C, C-의 관계. B와 A-면 C와 C-의 관계인데, C도 A다라고 했을 때는 이두 명이 비슷한 환경이고, 비슷한 상황이고, 체질도 비슷하고, 그러면 약을 같이 처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유비추리에 의해서 유사하고 비슷한 점, 그 유사하고 비슷한 점을 보고 유사하고 비슷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추적해서 이런 경우에는 유추해서 이거를 똑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약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유비추리는 무수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들이 이제 비례식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이런 각도에 의해서 각도, 살아가는 각도, 살아가는 방향성에 의해서 한번 설정이 되면 자,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효과가 있으면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효과가 있겠지. 그러면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효과가 있겠지. 똑같은 상황으로요.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방향성을 결정을 지으면 방향성의 결정이 되는 만큼의 성과나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도 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원리로 이렇게 자, 이게 각이 같고 길이가 다른 것이 이제 아들과 아빠입니다. 그러면 부모에서 아들 아빠가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자라는 환경도 영향도 비슷하고 그래요. 이 아빠가 그러니까 T라는 반응을 보이면 이 아들도 나중에 T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자, 아빠가 친구인데 그 친구 아들을 보니까 T와 유사한 결과를 발생을 시켜요. 자, 그러면 유추해 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유전자도 비슷하고요. 유전자 선천적으로 유전자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식, 생각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키워나가면서 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저 똑같이 가장 많이 유추가 적용되는 것들도 중에 유추의 학문, 유추의 학문이란 유추가 필요한 학문이라는 역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역사는 이에치카가 뭐라 그러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어요.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대화를 합니다. 그럼 왜 대화를 할까요? 자, 미래를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그 과거, 현재 먹고 살 기도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현재에 초점이 있고 뭐 중산층은 좀 아껴서 미래에 집도 사고 발전하려고 미래에 초점이 있고 부자들은 어차피 보면 현재도 보장되고 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과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교훈이 발생하고 그 교훈을 미래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자, 인간이 120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인간이 100년 살면서 탄생 주기, 살면서 거의 비슷한 주기에 의해서 인생 주기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지만 인간이 어릴 때는 어린 행동, 크면서 큰 행동 이렇게 자신의 연령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행동들의 조합으로 역사가 발생을 하면 그 역사 속에서 유추하는 것이죠. 유비추리. A 집단이 유추하는 것이죠. 자, A 집단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A라는 그 행동을 했다면 B 집단이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되면 B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A 집단과 B 집단의 속성이 비슷해지면 A와 B의 행동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유추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추가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이제 유추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이 A 집단,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라고 했을 때
AB와 CD가 비슷할 뿐이죠. 첫 번째는 비슷할 뿐이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가 어느 집안의 첫째가 이렇게 똑같은 템포로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똑같은 템포로 했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닌 경우도 발생하는 이유는 이 비슷하다는 것을 너무 비슷하게 본 오류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다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유추는 유비, 유사하고 비슷할 뿐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추리를 추적을 할 때 A, B와 관계, 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 했을 때 요 A와 C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A와 C가 개별적이다 라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A와 B의 관계를 할 때 이게 원인이나 이게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A는 B에, A는 B. A 중에서 일부 속성이거든요. 일부 속성. 그 이 일부 속성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이걸 가중치, 중요도, 그다음에 인과관계의 직접성, 뭐 이런 거를 따진다면 이 추리에서 이게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이 일부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A와 B의 관계. A와 B의 관계 같이 C의 D의 관계 했을 때, 이 관계, 요 관계 자체도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냐? 아, 이게 일부냐? 아, 엄밀하냐? 아, 적절하냐? 라는 걸 또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는이라는 관계, 이 는이라는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또 3번은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라고 했을 때, 요 A와 B의 관계와 C에 대해 요 관계들 자체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의 관계처럼 실제적으로 C, D의 관계에서 요 관계들을 명확하게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냐, 이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적절성, 그 다음에 엄밀성, 타당성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는요, 어쨌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유비추리를 너무 그 비약해서 적용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적용을 안 한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용론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비추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그것들이 적용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귀납적 추리라는 것의 바탕을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보면 귀납추리가 개인 경우 A와 B의 관계, C와 D의 관계, B의 뭐 E와 D의 관계, F와 B의 관계에 의해서 A, B, C, D가 B로 된다. 그럼 B는 어떨 때 적용된다? 이 공통점, 이 공통점을 찾는 거잖아요. 공통해서 하나의 원리로, 일반 원리로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유비추리가 어떻게 보면 A와 B, C와 D 이렇게 A와 B의 관계, C와 B의 관계, 여기에서 뭐 다른 이 B가 아니라 다른 F 뭐 이런 게 등장하지는 않는 거겠지만, 귀납추리적 성격, 귀납추리를 강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비추리와 귀납추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이라는 지식을 얻고, 이 경험이라는 지식으로 다시 경험이라는 지식이 실제 맞는지 적용할 때, 연역적으로 적용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원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반 원리를 만들었는데, 이 일반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많더라,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실험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실험을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같은 결과가 나타날 때 이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 자체도 A와 B, A가 B라는 결론을 얻을 때는 이 C도 D라는 결론을 하고, 이거는 같다, 이걸 온전히 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막 100% 똑같냐는 건 소수점 뭐 10자리까지, 무한대까지 뭐 실험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도 연역적 적용을 하는 것도 이제 유비추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사한다, 유사하다는 범위가 이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적용해서 논문에서는 짧을 수 있겠지만, 넓게 유비추리라는 큰 범주 안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 왜 이 말씀을 하고 녹화를 드리냐면, 이제 유비출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사용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질문 건수는 62번인데요. 질문 마감률 90%, 92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감률하고 채택률을 보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도 마감하고 채택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본인이 했는데, 질문하고 마감하고 채택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A라는 일을, 이분, 마감과 채택이 성실한 사람한테 맡기면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에 행동들, 살아가면서의 행동들, 그러니까 어제의 행동들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제, 앞으로 살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 점수밖에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이게 암울했을 때 절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절망을 하지 않으려면 유비측의 원리에서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이렇게 산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개선하고 하루하루를 발전시키고 하루하루를 진전시키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비추리, 자신의 삶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진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도 유비추리는 강력한 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하루 개선하면서 살겠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